암 환자는 재회, 그래, 재되겠습니다. 재회. 뭐, 얘는 이제 어떤 나무나 뭐풀 같은 게 타고 나면 그게 재가 남겠습니다. 그게 재회, 그래, 재되겠습니다. 그래, 재 색깔이 이제, 그래, 뭐랄까, 그래, 회색할 때그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회색할 때, 그래, 잿빛이 회색인데, 강의를 들으니까 이거 쓸 때, 요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손을 표현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. 손. 그러니까 이제 그래 손을 나타낼 때는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 돼서 그래 손이 손을 나타내야 되는 게 이제 재회라는 글자라고 한답니다. 아, 그래 이제 그래 불이 다 타고 이제 재가 남았는 거 그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뭐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있겠습니다. 그래 아, 그래서 하여튼 불 속에서 다 타고 남은 재를 그래 손으로 골라내고 있는 모습에서 그래 재회가 되었답니다. 그래 손도 있고 불화가 있어서. 그래서 이제 들어가란 말 하라 하면은 그래 문을 이제 회색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 잿빛이다 또는 뭐 이제 뭐 석회다 그래 시멘트 석회 이런 거할때 그래 공사할 때 석회 이거 더마 되겠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뭐 석회암 그래 바위암자 써서 그래 석회암 여기에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아. 그다음에 이제 뭐 비유적으로 회색 지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지대를 회색 지대라 칼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그건 넘어가고 하여튼 간에 그래 요거는 재회 주로 이제 회색에 쓰이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재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